And it's wonderful to see the common language, the visual common language from all over the place, that there's something that we're saying about fashion that sort of is consistent across the board, where that just wasn't the case 10 years ago. You could really say, oh, that looks like this country, or this looks like this. And today, I don't think this is a homogenized effect that has happened or a dilution to any degree. I really think that because of social media an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at we're sort of all on the same page. There's a kind of a collective consciousness that's pushing forward and being really progressive in the concept of ideas. And 분명히 조금씩은 다른 건 있어요. 그 미국은 조금 더 이렇게 컬렉션을 보더라도 실용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이거는 미국에 그 맞춰서 해야 되느냐, 유럽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럽은 조금 예술적인 측면, 창의적인 측면에 강조된다면 그 미국에서는 좀 실용적인 측면과 현대적인 측면이 좀 현실적인 측면에 강조돼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이제는 미국도 나름대로 세계 패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 미국 디자이너들이 세계로 이제 분명히 유럽에서도 그 옷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유명해지면 결국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리에서도 성공하면 또 뉴욕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 저 뭐 어떤 뭐 백인, 흑인, 뭐 스페니시인 나누자면 물건 차이가 굉장히 났었어요. 백인 옷은 백인 옷, 흑인 옷은 흑인 옷, 스페니시인 스페니시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아직 차이가 좀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요새 뭐 유럽에서 새 물건이 나오면 한국서 그 다음 날 만들고 미국도 그 다음 날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비등해지고 옷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1세, 1.5세, 2세의 만남이지. 그러니까 이제 2세까지 들어왔으니까 회사가 이 생각 모든 규모가 또 아니면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야 이게 뭐 싸게 많이 파는 것만이 장사가 아니구나. 어?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잘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룹도 무궁무진하구나. 그래서 이제 소매점이 사실 성공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죠. 뭐 Forever 21, 파파야, 뭐 몇 군데 있어요. 러브컬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 이상으로 H&M 잘하는 또 Forever 21보다도 몇 배를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Forever 21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상호 이름이고 잘하면 이제는 브랜드가 됐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재주가 좋은데 왜 자꾸 싼 것만 하냐. 좀 좋은 것도 하자. 예? LA에서 나오던 한국에서 나오던 조금은 자라 같은 수준이 나와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기본적인 시장은 미국 유럽이 되겠지만 그 다음 타자가 중국 그 다음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들어가면 선점을 하게 되겠죠. 가격에 대한 구조는 사실 이제 많이 좀 그 경쟁력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 좀 더 하이 클래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방이 아닌 창작에 가까운 상품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그런 동대문 패션 시장 상인들도 다 그 패션을 공부한 사람이고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디자이너들을 거느리면서 어떤 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역수출하고 중국권에 수출하고 아시아권에 수출하면은 또 SPA 브랜드 이후 또 하나의 또 유행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패스트 패션의 원조라고 그 자부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브랜드하고의 사업의 구조를 형성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업체들하고의 이 연결고리가 잘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본 분들하고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라는 어떤 그 발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동대문 미국 시장에 중국, 일본 어느 나라에 구애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가장 큰 거는 저는 문화적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품적인 힘보다는. 왜냐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많은 진이 사실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단 말인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미국으로 수입 들어가지만 미국에서 만든 오리지널 진 그러면 동양권에서는 굉장한 가격을 주더라도 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미국적인 요소, 미국적인 문화, 진의 어떤 오리지널 이런 거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거죠. 그럼 패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가치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반드시 우리가 하는 사업 비즈니스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걸 결국은 글로벌 브랜드를 해서 K-POP이 세계적으로 어떤 젊은 층들한테 한국의 음악적 장르를 전달하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동대문의 패션을 세계에 알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뭔가 타이밍학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게 시장을 좀 넓혀보고 싶고 한국은 또 한국대로 세계로 나가보고 싶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담당하고 한국 쪽에서는 또 일본, 중국, 아시아를 담당하면 글쎄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전초기지 역할을 LA 쪽이 하지 않을까. LA는 LA라는 데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진출할 수 있는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 뭐든 구상을 하지 않을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중국에다가 몇 년 동안 계획한 게 있는데 그걸 하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결심을 맺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let's put in perspective. Yesterday, we did, in one day, we did what we did of all of last August. 네, 이번 쇼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난번 쇼보다 좀 한 두 배 정도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패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지금 패션은 모든 문화의 어떤 영역하고의 딱 중심에 있어요. 아트도 패션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되죠. 모든 디자인 쪽이 패션에, 패션이 딱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거를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그 패션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은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났는데 그것을 다만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런 성숙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분명 시스템은 아직 거의 뭐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은 과거의 일본 디자이너가 파리 무대에서 이런 성과 그리고 지금의 무슨 유럽 디자이너들 승승장구하고 있는 유럽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에너지나 폭발적인 에너지는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 패션 산업의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발전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줘요. 세계가 인정하는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SPA 브랜드까지 저희 스스로 저희가 만들어 개발해서 만들어내서 글로벌 인구들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더 큰 성과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목표로 저는 한국의 패션 공간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패션이 좀 더 자유로워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 그렇게 바른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그 패션 공간은 앞으로 뭐 전 세계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어떤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이클, 건축 양식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 시대 당시를 지배하는 사조가 있습니다. 창조를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신선한 소스와 새로운 신선한 어떤 드라마가 필요하죠. 한국은 아직 그들에게 세계 시장에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오픈되지 않은 이런 신선함을 이제는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마인드가 된 누군가들이 그들에게 한국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선함이 이제는 이해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소비나 향유는 즐거움이자 하나의 어떤 엔돌핀 내지는 스트레스 해소 내지는 또 옷을 입는 거를 즐겼으면 좋겠어. 특히 여성으로서 그 여성만의 아름다운 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좀 즐기는 무언가가 되길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지 말고 옷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패션을 만약에 즐기지 못한다면 어떤 인생에서 큰 즐거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온통 삶의 모든 거를 패션을 치중을 해서 살고 있어요, 현재. 저에게는 진짜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오락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락 그 RPG 같은 거 하시면 레벨업 하시잖아요. 레벨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HP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MP도 늘어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공격적인 그런 것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레벨을 쌓아서 좀 언젠간 저도 만렙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죠. I'm hoping that we're going to be in the front, forefront of this revolution and try to help people to become better. 그 다음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단도 만들고 디자인력도 좋고 완성품도 나온다면 그게 나오면 뭐 세계적으로 히트 안 치겠어, 그죠? 패션 is exciting. It's a feast of fashion. It's a feast of wonderment, and it's so fun.